네, 일러스트레이터라는 프로그램을 지금 띄워봤습니다. 현재 버전은 CC 2022 버전입니다. 네, 뭐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걸 통해서 버전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화면에는 안 보이네요. 자, 일단은 우리는 무엇을 만들까요? 일단 무조건 컨트롤 N. 컨트롤 N은 새 문서를 만들어주는 거고요. Create New. 좀 크네 보이죠? 이거는 새로 만들기. 이거는 열기.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Create New 눌러보겠습니다. 새로 만들기. 한국어 버전은. 뭘로 만들지? 만들 게 많다 보니까 많이 써 있습니다. 와. 일러스트레이터는 인쇄물로 만들거나 아니면 화면으로 뜰 만한 화면용으로 뭔가 만들거나 두 가지예요. 웹 디자인, 영상. 웹이 제일 편합니다. 웹을 찾아보시죠. 여러분도 조그마한 핸드폰 속에, 스마트폰 속에 이것도 모바일 웹 환경을 통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왔습니다. 웹 찍어보니까 홈페이지 제작하는 분들이 많이 쓰는 큰 해상도. 저 아무거나 좀 찍어보시고요. 여기서 사이즈를 써고 쓰셔야 됩니다. 카카오톡 이모티콘은 360에 탭을 누르면 탁 건너뜁니다. 360. 오늘 만들어보는 게 뭐지? 우리 지난번 그 처음에 강아지가 있었죠? 처음에 강아지 버전을 진짜 순수한 벡터, 진짜 벡터로 시작했었어야 돼요. 진작에. 우리 처음에 뭘 만들까 하다 보니까 녀석 이름이 처음에가 돼버렸는데, 처음에 강아지의 응용 동작을 본의 아니게 3번이 돼버렸어요. 원래 만든 목적은 간단하게 만들었던 거였는데, 24개만 만들면 되는 건데, 아직 목적 달성하려면 얼마 안 남았네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는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웹은 360, 이것만 잘 기억해 주시고요. 크리에이트 누르시면, 조금만 기다리시면 360짜리가 딱 뜨게 됩니다. 실제 크기는 컨트롤 1. 오, 되게 크네요. 네. 자, 모양이 거의 비슷하죠? 포토샵이랑 비슷합니다. 왼쪽에는 필통들이 있습니다. 도구 상자, 툴박스. 자, 오른쪽에는 이상한 속성의 창들이 많은데, 우리가 알아둘 거는 탭. 탭이 뭐지? 창다 감추고 내가 작업하는 것만 집중한다 이거야. 막 책상에 막 만화책 이런 거 말고 다 펼치고 내 그것만. 몰입해서 볼때 쓰는 탭. 탭 다시 누르면 원래대로 돌아가고요. F7번? 7층 갈때 누르는 엘리베이터? 예, F7번. 너도 레이어가 있니? 예, 얘도 레이어가 있어요. 레이어는 계층 구조입니다. 층 구조. 층이 있다. 뭐 영어로 어니언 스킨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 양파 껍질. 한칸한 칸마다 층이 있지 않아요? 영어로 한다면 레이어라고 하더라고요. 층을 레이어. 그래서 어니언 뭐 양파 껍질은 까도 까도 뭐가 나오더라. 층층이 나오더라. 됐습니다. 그러면 풀은 왼쪽에, 오른쪽에는 레이어. 이게 막강한 녀석이에요. 이렇게. 이렇게만 준비하시면 돼요. 탭을 누르면 다 가려지고 딱딱 탭탭. 자, 그러면 왼쪽에 있는 툴 사용 전에 맨 꼭대기에 있는 요거 한번 찾아보시네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화면은 말합니다. 어떤 화면에서 작업하는 게 좋냐? 요걸 누르시면 이센셜 클래식. 이센셜 클래식은 뭐야? 이센셜 클래식이라는 건뭐 필수적인 고전부터 옛날부터 많이 사용하던 그 창들이 여기 다 녹아 들어가 있어요. 이센셜 클래식. 최신 버전은 이건데, 이센셜 클래식을 꼭 맞추셔야 됩니다. 차이점은, 이센셜 클래식을 누르면, 위에 옵션 바가 보여서, 뭐든지 말해. 내가 다 보면서 말해줄 테니까. 그래? T를 누르면, 글씨와 관련된, 그 다음에 뭐, 이걸 누르면 이거와 관련된 그런 애들이 자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자, 그렇게, 이거 옵션 바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는요,
몇몇 특징이 있습니다. 약간 파워포인트랑 좀 비슷합니다. 안에 칠해지는 색깔은 뭐니? 선 색깔은 뭐니? 두 가지를 구분됩니다. 밭고랑처럼 보이는 이 녀석은 선의 색상을 말합니다. 현재 모양이기도 합니다. 현재 형태, 현재 컬러 상태를 말해주기도 합니다. 저 이 친구는 물체를 움직여주는 애인데요. 얘를 자꾸 말이야 이렇게 뒤에다 놓고 얘는 이렇게 움직이고 아주 괜찮게 설명이 잘 보이고 있죠. 근데 뭔가 있어야죠.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는 종이기 때문에 뭔가 그리셔야 되겠죠. 도형 도구를 잘 쓰시면 진짜 좋은 일러스트레이터. 꾹 누르고 꾹 누르면 화살표 있으면 거기 있는 애들이 다 나와요. 아, 손가락 아파 죽겠네. 제가 엉뚱한데 찍었네요. 꾹. 아, 옵션. 꾹 누르고 맨 끝에 있는 저 화살표를 찾으시면 툴을 꺼낼 수도 있어요. 아, 멀리 가서 찍지 말고 여기서 얘 눌러. 아, 잠깐만. 동그라미가 뭐더라? 아이고, 이거 누르면 된다니까. 너 어디 가고 있냐? 툴을 빼내는 건 일러스트레이터의 특징입니다. 아니, 갖다 놓고 앞에다, 책상 앞에다 하는 거예요. 깎아내듯이. 자, 색상은 이거? 어디나 색상 정보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제가 네모를, 이거 네모니까 네모, 네모를 화면 밖에다 그려보겠습니다. 이거 화면 밖에 그린다고 얘기를 해요. 어때요? 네모네요. 색상 좀 바꿔주시죠. 예, 찍으면 물체가 보여지는데, 물체를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물체, 이 물건, 대상, 영어로는 오브젝트라고 합니다. 개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무조건 잡히면 개체라고 부릅니다. 야, 이 개체를 이렇게 움직이면 어때? 좋은데? 뭐가 좋아? 그냥 움직인 것밖에 없지만. 저 컬러는 내가 정해줄 테니까 이걸로 쓰면 어떨까? 좋겠어. 자, 검은 화살표의 특징입니다. 자, 검은 화살표는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움직이실 수도 있습니다. Alt를 누르시면 복사도 돼요. 어쩌면 되면 레이어가 하나 생겨야 되는데 레이어 상태를 어이구 여기 이 동네는 너무나 많아요. F7만 앓으면 돼요. 레이어 하나 안에 두 개가 있네? 이건 포토샵과 다른? 포토샵은 여러분한테 컨트롤 J 아니면 Alt키 누르면서 이동하면 뭐가 하나 생긴다고 했죠? 그냥 한 층에 같이 살고 있어요. 여러 식구들이 살 수가 있습니다. 아, 네가 레이어구나. 자, 그리고 각각의 레이어들은 누가 먼저 그렸는지 아시죠? 얘가 먼저 그린 거네요. 자, 지금 그려져 있는 그림들은 파워포인트랑 약간 비슷한 기능이 있는데 포토샵 하실 때 제가 층별 이동하는 거 단축키 소개해드렸었죠. 뭐였더라? 여러 개가 있는데 얘를 앞으로 보내고자 할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르시면서 앞 이거 제가 이 앞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뒤로 보낼 때는 이거 띠. 예, 그래서 요 키가 요 두 개의 괄호가요. 개체의 순서를 하나의 레이어지만 앞뒤로 바꿀 수가 있어요. 참고로 파워포인트도 단축키와 똑같습니다. 파워포인트에서 개체 앞으로 맨 뒤로. 맨 뒤로는 어떻게 하지? 맨 뒤로는 저기 예, 컨트롤 시프트 키랑 컨트롤 키 누르면 아 이거 잘못 썼네요. 예, 맨 뭐 뒤 앞 뭐 이렇게 정해주기 때문에 혹시 파워포인트에서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파워포인트는 참고로 컨트롤 키 누르면서 움직이면 복제라고 합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야, 너 앞으로 가야지. 아니 지들끼리 절대 설 때 뭔가 없어요. 그냥 독립된 애들이에요. 독립된 애들이고요. 자, 이 검은 화살표의 특징, 물체를 막 건들고 너무 가까이 갔다 대면 설명을 너무 자세하고 있어서 이렇게 움직이고 옆으로 빼면 옆으로 빼지기도 하고요. 내리면 내릴 수도 있고요. 멀리서 볼까요? 너무 작잖아. 얘 선택하고 컨트롤 더하기를 누르면 내 위주로 확대가 돼. 나만 집중해. 포토샵은 이렇게 못해줘요. 나만 집중해. 보여지죠? 멀리서
컨트롤 마이너스. 이거 갖고 뭘 만들 수 있을까요? 네모난 박스는 무조건 물체를 움직이거나 크기를 줄이거나 아니면 약간의 회전을 줄 수도 있습니다. 삐딱하게. 삐딱하게 한번 좀 보자. 이런 식으로. 포토샵에서는 컨트롤 T를 하면서 일일이 했지만 얘는 검은 화살표를 누르면 누르자마자 뭐 어떻게 해주면 좋겠어? 아, 됐어요. 아니, 마이너스 353도로 움직이지 말고 CAD와 비슷해요. 그래서 뭔가 움직일 때마다 디지털 내용이 많이 느껴집니다. 자, 그리고 녀석은요, 그거 외에도요, 물체를 보면서 끝에 CC버전의 특징인데요. 요 끝에 있는 요, 저 표시가 보이면 이걸 둥글게 해줄까? 오, 그래. 더. 아이, 원처럼 보이잖아. 이렇게 물체를 오므락조므락, 둥그렇게. 이런 걸 포토샵에서 그리려면 힘듭니다. 라인 따라가다가 쭉 내려가다가 꺾이기도 하고요. 이거 아주 매력적인 친구입니다. 자, 원래대로 복원하는 방법은 저렇게 해줍니다. 자, 일단은 샘플로 Alt키를 눌러서 크기를 좀 줄여볼게요. 크기 줄일 때는 이렇게 Shift키를 누르면 일정한 비율을 유지하면서 여러분, Alt가 키보드 중에 이런 성격이 있는지 아세요? Alt는요, 가운데를 기준으로. Alt. 알맹이. 여러분, 한자에도 보면 뭐가 있잖아요. 하늘 쳐나듯이. 예. 그래픽에도 그런 하늘천 같은 존재가 있어요. 예. 알맹이, Alt. 예. 알맹이는 중심에 있죠. C가 어디 있죠? 중심이 있잖아요. 호두 중심이 있잖아요. Alt키와 Shift키를 조합하면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일정한 비율로 크기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은 레이어가 많이 생겼네요. 얘가 뭐가 될까요? 뭐가 될지 모르겠는데 자, 개체들을 지금 많이 그려본 겁니다. 물론 필요 없으시면 딜리트. 자, 제가 차이를 보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은 화살표 기능은 느껴보셨죠? 전체적으로 이동하던가 전체적인 점들의 여기 이 친구에다 해볼게요. 전체적인 점들의 모양을 이용해서 아주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양으로 마음대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유연함을 보시기 바라요. 와우. CC버전은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 이런 점이 참 좋아졌어요. 자, 하얀 화살표 좀 대답을 해야 되겠네요. 너는 뭐니? 너 점 잡고 이렇게 움직이거나 점 잡고 이렇게 잡아 뺄 수가 있어. Thank you. 자, 물체가 전체라면 얘는 부분적인 애들을 선택해 줄 수가 있습니다. 부분적인 애들을 선택해서 간단하게 방향키 왼쪽으로 혹은 오른쪽으로 지금 왼쪽과 오른쪽을 제가 마음대로 좀 다르게 해봤죠. 그래서 점들 잡고 이 움직입니다. 와, 여호, 여호, 점들 잡고 움직이고 혹은 가운데 있는 선분이라고 흔히 얘기하죠. 가운데 있는 잡고도 막 움직일 수가 있어요. 길든 짧든 이렇게 마음대로 모양을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녀석의 이름은 직접 선택 도구, 영어로는 다이렉트 셀렉션이라고 합니다. 내가 그거 하나를 자꾸 꼭 움직여야 되겠어? 내가 직접? 직접 네가 움직여주면 좋겠어. 멋진 게 나오겠는데. 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얘는 아주 많은 역할을 해줍니다. 에, 가운데를 찍으면 움직일 수도 있긴 있어요. 소소하게는. 부분적인 점을 선택할 때는 이렇게 드래그 합니다. 점 두 개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밑에는 비어 있죠? 요만큼을 선택해봤습니다. 위에는 벽이 있습니다. 방향키로 움직여보셔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전체 모양을 둥글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검은 화살표였다면은, 예, 바로 휜 화살표는요, 밑에만 둥글게 해주세요. 아니, 얘만이요, 얘만. 얘만 둥글게 하면 어떡해. 그럼 멋있잖아. 멋있으면 어떡해. 자, 둘을 둥글게 해줘야지.
위는 가만히 있잖아. 아, 그래요. 더 여러분들이 화려한 모양을 꾸며주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좀 둥글고, 여기는 말이야, 여기는 조금만 덜 둥근 게 해줘봐. 요 정도? 딱 좋아. 아니, 조금만 모나게 좀 보여줘봐. 얼마든지 선택해서 저 표시가 보이면, 이게 CC 버전에 업그레이드 된 기능 너무 좀 괜찮은 거지. 아, 이런 그림은 그냥 금방 그려요. 너무나 깔끔하게.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는 제가 작업해 봤는데요. 어디나 세이브는 제일 중요합니다. 저기 저장 한번 하셔야죠. 예, 컨트롤 S. 여기 별표 보이시나요? 여기 파일 이름 뒤에. 이거 아무것도 저장 안 했다는 거. 빨리 저장해. 어디다가, 여러분의 중요한 폴더니까 어느 공간에 옮겨 놓으셔야 되겠죠? 예, 그래서 버전, 예, 3버전, 예, 세 번째. 저장. 옵션이 참 많아요. 낮은 버전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버전 얼마로 보내줄까? CS6? 아니면 CC 2018? 오, 레거시로 보내면 현재 버전 이전 버전에서도 열 수가 있습니다. 버전이 안 맞으면 못 열어요. 아, 그래요? 이거는 낮은 버전으로 다운그레이드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같은 파일을 여시면 상관없어요. 오케이, 물어봤고요. 자, 물체들이 이제 하나씩 조립돼서 전시장에 오고 있습니다. 와우, 좋았어. 귀는, 이거 귀를 쓸까 말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버려라. 하나 갖고 다 만들 수 있다. 그래요? 우리가 만들라고 했던 주제가 우리가 지난번에 만들어봤던 우리 강아지 캐릭터가 있는데 얘였어요. 얘였었는데 너무나 거칠어서 예쁘긴 한데 너무나 거칠어서 이거 캡처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캡처를 해요? 여러분 키보드 윈도우 키 컨트롤 옆에 보면 물결치는 네모난 애 있죠? 그걸 윈도우라고 해요. 윈도우, 시프트, 동시에 누르면서 영어 단어 S, 그 주변에 있어요. A 옆에 S.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부분이 시커멓게 나머지가 보이고,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면, 그래, 요만큼 복사했니? 복사하는 작업을, 이걸 이제 캡처한다고 합니다. 스냅샷. 컨트롤 V 해주면, 그래, 얘가 있어야지 보면서 비슷하게 하지. 어휴, 갖다 놓고, 아, 왜 이렇게 거친 거야? 자, 일러스트로 다시 해라. 다시 해도 될 정도로 필요한, 이건 이제 디지털 작업을 해줘야 돼요. 포토샵이 디지털 작업은 아니지만, 아닌 건 아니지만. 자, 뭐, 지금 보면서 얼굴 볼때기에 있는 컬러를 스포이드를 이용해서 컬러를 뽑아보겠습니다. 쭉 테두리는 안 보이죠? 이 안에 있는 컬러 이거 시프트키 누르면서 클릭. 그러면 그 원하는 컬러만 쭉 뽑아올 수 있어요. 그냥 누르면 시프트키를 안 누르면서 하면은 깔끔하지가 않아요. 보통은 이제 캐릭터나 이런 걸 개발하실 때는 얼굴 색깔은 뭐고 귀 색깔은 뭐고 뭐코 색깔은 뭐고 이렇게 미리 정해놓고 하시면 좀 편한데 일러스트레이터는 팔레트 같은 그런 개념을 색상 견본을 좀 만드는 컬러칩을 좀 만들어서 사용하는 편입니다. 여러분 여기 네모난 도구는 진짜 많이 쓰이거든요. 물론 여기서도 쓸수 있지만 네모난 도구를 이 색깔, 이 색깔, 그 코는 밤색으로 해야 될것 같은데 너무 블랙이라 안 맞을 것 같고 한세 가지 정도만 좀 얻어볼게요. 네모를 그리면 기본 컬러. 저 검은 화살표는요.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면서 Alt 누르고 내리시고
그렇지. 좋아. Alt 누르고 내리시고 이렇게 옆에다 디자인 작업하시는 분들은 컬러를 준비를 미리 해놓고 하세요. 물감을 이걸 찍어서 바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작업하실 때는 여기 보였던 이 아이드로퍼라고 하는 이걸 이용해서 색깔을 좀 뽑아온다. 아까는 다 뽑아왔었죠, 그죠? 잠깐만. 이거 있잖아. 이거는 이 밤색으로 부탁해. 이게 이런 게 되게 신경 쓰이는데 요런 걸 잘못 누르시면 안 돼요. 모양이 둥그러질 수 있으니까. 너무나 친절합니다. 과친절. 요거를 찍으신 다음에 컬러가 뭐지? 요거 안에 있는 컬러를 이걸로 쓰고 싶어. 시프트 누르면서 클릭. 오, 똑같이 나오죠? 또 사용하려고 하는 게 있어? 뭐 눈동자는 됐는데 뭐 이거보다 여기 이거는 여러분 이두 개지 색깔로 충분히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다른 컬러를 원하신다면 업그레이드 한번 해야 되겠죠? 이 컬러 똑같은 컬러인데 이거보다 조금 어두운 색깔. 어두운 색깔? 네. 어두운 색깔을 한번 찾는 것도 알아놓으셔야 돼요. 같은 색깔인데 이거보다 어두운 거? 얘를 더블 클릭해 주시면 색상 찾아봐. 네가 꼬집어 보듯이 컬러 피커라고 해서 색상을 이거보다는 좀 어두워야 돼요. 코의 색깔. 검은 강아지도 있지만 약간 밤색 브라운, 조금 짙은 브라운. 전후가 좀 비교를 됩니다. 이게 원래는 이거였는데 이렇게 바뀌네. 아이고, 예, 드디어 물감을 쫙쫙 짜냈습니다. 요런 애들을 갖고 있으면 작업하기가 좀 편합니다. 이동하실 때는 스페이스바를 이동하시면 애들을 밀어보면서 이동할 수가 있어서 우리가 보는 관점을 이동할 수가 있어요.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있는 동안 손바닥이 나타나서 그래, 잘했어. 너무 작으면 안 나타나고요. 확대했을 때 나타납니다. 컨트롤 플러스, 컨트롤 마이너스. 자, 이제 이 똑같은 스누피 절대 녀석의 그림과 비슷하게 Alt, Shift 일정한 비율로. 자, 원래 작업하기 전에 이렇게 놓고 작업하시는 분들 있죠. 깔끔하게 놓고 작업해야지. 자, 일단은 여기까지 세이브 한번 해주고요. 오케이. 네, 그러면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굴부터 좀 시작하고 있는데, 녀석, 검은 화살표는 무조건 얘들을 잡고, 맨 위에 옵션도 볼게요. 색상 구조가 보입니다. 이거 맞지? 맞습니다. 선 두께도 조금 올려보면 안 될까? 선 두께 좀 올려주면 내가 좋지. 예. 선이 안쪽으로 오므려드네요. 일러스트는 되게 민감하거든요. 혹시 여기 스트로크라는 걸, 여기 점선 보이시나요? 예, 스트로크는 우리말로는 선을 뜻해요. 선의 두께가 뭐 어때서? 이걸로 선 두께를 조절하는 거고요. 이 스트로크 패널 이걸 누르시면 이런 창이 떠서 여기 이게 저기 선은 안쪽으로 말고 중간으로 해주면 안 될까? 이 선의 특성을 조금 보세요. 선은 두께를 올릴 때 이걸 눌러야지 얘가 나타납니다. 이걸 누르면 선의 두께가 올라가더라도 가운데 기준으로 해서 적절하게 보이지만, 요 모양새 보시면 아세요. 요거는 안쪽, 요거는 바깥쪽입니다. 그래서 중심이 제일 좋아요. 기준점을. 밖으로랑 따라서 쭉 실을 심는 것 같은 느낌이 이겁니까? 선이 너무 가늘면 안 보입니다만, 선의 두께를 올렸을 때 안쪽으로 오므라는 것 같은 느낌 든다면, 선의 두께로 규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됐네요. 이거 또 모서리는 어떻게 하지?
예, 모서리 같은 경우는 뭐 이미 된것 같은데. 자, 지금 따로따로 만든 애들이다 보니까 뭐 얼굴이 좀 동그래야 될것 같은데. 자, 따로따로 만든 경우는 따로따로 이 친구가 좀 담당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 더 둥글게. 그래, 둥그니까 좀 비슷하잖아. 그러네요. 예, 여기도 이렇게 감쌌을 때 나타나요. 이렇게 감쌌을 때. 여기도 좀더 둥글게. 이거를 원래는 펜툴로 다 땄는데 너무나 예쁘게도 라인이 딱 떨어지는. 아, 거의 비슷해졌네요. 자,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사항들이 나오는데, 자, 일단 얼굴과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저 팔짱 끼고 있는 거라든가 증명사진, 반명한판 같이 상체만 좀 그렇게 해서 약간 다른 버전, 똑같은 걸로 하면 이거 만드는 것도 응용이니까요. 저 여기까지는 다 됐고요. 귀가 필요합니다. 귀, 예, 귀가 필요한데, 자, 이제 이때부터는 여러 생각을 좀 하면서 만들게 됩니다. Alt키 누르면서 움직여 보니까 됐고요. 그 다음에 크기는 그냥 줄여도 되고, 일정 비율은 Shift. 여러분, 선 줄여 보니까 어떻게 나와요? 작아지면 선 두께가 가늘어지나요? 혹은 그대로 두께를 유지하나요? 각자 틀립니다. 작업자가 설정하는 데 따라 틀려요. 같은 두께를 유지하고 싶다면 설정을 건드려야 됩니다. 설정이요?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TV 잘못 건들면 뭘 초기화하고 뭘 누르는지, 유선방송 그런 거 있잖아요. 비슷한 설정인데요. 설정은 한국, 컨트롤 K, 컨트롤 K, 예, 컨트롤 K, 컨트롤 K를 누르면 죄다 아주 복잡한, 예, 뭐 제품 설명서 같은 그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좋겠고요. 여기 보시면 이게 있네요. 요 파트 여기 보면 스케일 스트로크, 스케일 코너, 여기 보이는 두 가지가 체크가 꺼져 있으면은 크기를 변해도 크기는 그대로 유지하는, 이걸 눌려 있으면은 스케일이 바뀌어요. 작게 하면 작아지고 두꺼워지면 두꺼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체크가 꺼져 있는 상태인데 할 때도 있고 안할 때도 있어요. 목적에 따라서. 멀리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 윤곽선이 두꺼우면 이상하겠죠. 얼굴이 형태가 안 나타나니까. 지금은 현재 제가 얼굴 만드는 데는 귀와 얼굴, 몸은 같은 테두리를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 두 가지. 있어요. 요 파트. 이거 제가 너무 넘어갔네요. 얘와 얘를 체크가 지금 꺼져 있는 상태로 할 때가 선은 변하지 마라. 선은 변하지 마. 두께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요 항목은 지금처럼 체크가 꺼져 있어야지 선 두께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작은 애나 큰 애나 선 두께가 일정해 보이는 그런 유지를 할 때는 이 옵션을 체크해 꺼주신 다음에 OK를 누르셔야 됩니다. 자, 그래요? 예, 아이고, 그거 하나하나 신경 써야 되나? 신경 써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컬러를 귀때기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럴 때 이제 아주 곤란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야, 레이어 하나에 그림 하나 가져왔지? 그다음에 여기 뭐 색상 견본들을 왜 이렇게 많이 왔어? 컬러 칩? 왜 이렇게 많이 갖고 왔어? 나는 또 얘도 있는데 얘는 또왜 만든 거야? 일러스트레이터는 레이어 하나로 다수를 묘사하다 보니까 녀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걸 다루는 고민을 하게 됐는데 개체별로 이거를 안 보이게 할 수도 있고요. 개체별로 필요하면 잠글 수도 있습니다. 자, 그게 바로 오브젝트의 옵션인데요. 아, 네.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이 친구가 얘를 막 움직인다고 하는 데 있어서 걸리적 거려요. 원래 그냥 파워포인트나 이런 프로그램은 그냥 쓰지 않아요. 불편한 대로. 얘안 건들고 슬쩍 움직이면 되지. 근데 작업이 좀 방해가 되거든요. 이거를 이제 이런 걸 선택하는 걸 오브젝트
개체를 선택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얘를 좀 잠그고 싶다. 여러분 컨트롤 키를 누르시면서 숫자 2번 컨트롤 2 누르면 잠깁니다. 잠겨서 어? 걱정 마. 네 마음대로 움직여. 그러니까 귀는 이렇게 회전시키는 거지. 예, 이렇게 그림 보면서 아 이렇게 여기는 조금 내려야 될 것 같은데 귀가 왜 저래? 네가 그렇게 그렸잖아. 자기가 그렇게 그린 거니까요. 그래 색깔은 또 이거는 눈으로 본 대로 색깔을 뽑아낸다고 해서 이름은 아이드로퍼라고 합니다. 아이드로퍼. 이 괄호 열고 밑에 조그만 알파벳 영어 단어 소문자 영어 보이시죠? I라고 하는 거 눌러도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I 뭐 이런 참고를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예, 색깔을 보통 뽑게 되면은 그 테두리 색깔이 뽑힐 뿐만 아니라 그 특성에 맞게 바뀌어 버려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라고? 일단 하고 난 다음에 테두리를 동시에 좀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아예 가늘게 하던가 할 거였는데 진하게 했었네요. 아니면 지금 뭐 이 상태도 일단 나쁘지 않고요. 반대쪽에도 귀가 나와야 되거든요. 좀 아주 간편하게 일단 처리하는 걸 좀 보여드릴게요. 현재 보이는 녀석을 Alt키를 누르면서 이렇게 이동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동해요. 이동. Alt는 항상 복제예요. 그래요. 자, 그리고 이게 툴들이 각기 다른 툴들로 많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툴들마다 고유의 특성이 있는 애들이 있는데, 여러분 꼭 눈여겨서 보셔야 될 만한 애들이 꾹 눌러보면, 여기 회전하는 애랑 같이 있는 반전, 리플렉트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이 친구, 요 친구가 그렇게 많이 쓰인대요. 이 장면에 이 친구를 다뤄보겠습니다. 요 친구는요, 예를 들면 지금은 뭐, 혹시 글씨라던가 어떤 형상이라고 쳐보세요. 가라고 돼 있는 글씨가 반대쪽에 거울처럼 반대로 보이고 기억이 거꾸로 반전돼서 보이는 그런 느낌을 원한다면 이 친구를 갖다 놓고 더블 클릭. 어때? 네가 원하는 대로 바뀌는 것 같지 않아? 옆으로? 그래, 얘가 얘를 보듯이 거울이 있는 애가 나를 보고, 예, 버티칼. 이건 누르시면 바뀌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지가 약간 자동으로 약간 인지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오케이, 땡큐. 바뀐 걸 보실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꼭 알아둬야 되겠구만. 반대쪽에 오른쪽에 팔을 그리면 왼쪽도 그려야 되는데 그리지 말고 그냥 갖다 놓고 딱 뒤집던가. 그렇죠. 나비 날개 반대쪽에 넣어야 되는 것 같지? 자, 근데 이 두 녀석들은 어떡하지? 그림 보니까 얘부터 먼저 그렸어야 되는데 뒤에다 배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뒤에 배치하는 방법은 지금 이거는 제가 노트를 좀 해드리고 있는데 예, 한 단계 뒤로 한 단계 앞으로 그 다음에 맨 뒤로 예, 맨 앞으로 파워포인트랑 동일하다고겠죠? 야, 우리 둘이 좀 내려가자. 그래. 방향키 맞추고 조금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런 건 자기가 맞춰야 돼요. 뭐 비행기야? 뭐. 자기가 만든 거니까 그래. 아 이거 테두리 두께 맞추기 힘드네. 얘처럼 맞춰봐. 야 우리가 이 아이드로퍼로 쪽 뽑으면 테두리 색상 그대로 베낀다고 하더라. 아까 했던 것 같은데. 그래. 내가 원했던 두께였어. 그리고 요 컬러는 어떻게 바꾸지? 그냥 찍으면 똑같이 되니까 Shift키를 누르면서 여기 컬러가 뭔지 그래 안에 채워지는 색깔 이건 선색깔 여러분 이거 경험해보세요. 눌러보세요. 선색깔 바꿀게요. 안에 채워지는 거 바꿀게요. 채워지는 거 아니라니까 선이라니까 채워지는 거야. 아이드로퍼는 Shift키를 누르면서 해주면 똑같이 색상은 뽑아오는데 그냥 형태는 그냥 냅둬. 시프트의 특성이요. 제발 반듯하게. 뭔가는 유지는 해. 절대 색깔만 쪽 뽑아와. 이런 개념으로 쓰시면 좋겠습니다. 약간 두리동실. 다 된 거야? 야, 우리 필요하면은 그룹 줄까?
그룹이 뭔데? 노아랑 나랑 마음에 맞아서 그룹 사운드 한번 만들자고. 혹시 만들고 싶다면 그룹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컨트롤 G. 컨트롤 시프트 G. 파워포인트랑 단축키가 동일합니다. 컨트롤 G, 컨트롤 시프트 G. 여러분 CTRL 더하기 SHIFT 이게 쓰시는 것보다 이게 더 빠릅니다. 파워포인트도 동일하다. 네. 나중에 한번 써보세요. 자, 클래스 보자. 이제 여기 눈을 표시를 해야 될것 같은데 얼굴이 왜 너무나 고운 것 같은데 고우면 안 되는데. 자, 눈 한짝 그려서 하얀 거랑 해서 옆에다 놓고 복제를 하면 어떨까? 복제가 자, 모든 색상 그다음에 모든 도형 최대한 파워포인트 제도하는 거랑 좀 비슷합니다. 동그라미 도구죠.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으니까 이거 방해되면 컨트롤 이거 좀 잠궈 주시면 안 될까요? 컨트롤 숫자 2. 네, 방해가 안 된다면 냅둬도 되겠고요. 자, 눈을 어이구 너무 크네요. 그려봤는데 일러스트레이터는 참 재미난 기능이 있어요. 제가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움직이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 있잖아. 너 내가 그쪽으로 바꿀 테니까 너는 이게 바꾸지 않을래? 이거? 아니 이렇게 해주면 어때? 그리고 여기 선 색깔만 빼주면 어때? 일러스트레이터는요. 색상을 넣거나 아니면 색상을 빼거나 아니면 입체적인 그라데이션을 넣거나 셋 중에 하나인데 색깔을 빼주고자 할 때는 너 뺄란다 해주시면 그 모양 그 형태 그대로 유지하면서 조금 다르게 써먹을 수가 있어요. 하나는 코로 써먹고 하나는 얼굴 눈으로 써먹자. 좋은 생각입니다. 재활용을 해야 되겠죠. 코 여기는 좀 작게 시프트 키 누르면서 왜 시프트를 눌러야 되지? 시프트를 안 누르고 하면 여러분 마음껏 줄이다가 잘못하면 이런 눈이 될 수도 있어요. 시프트는 일정하게 뭔가 삐뚤어지지 않는 그런 느낌을 시프트가 꼭 갖고 있다니까. 그래요. 눈좀 작아야 돼요. 컨트롤 플러스는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얼마든지 화면을 이런 때는 딴 애들이 안 보이는 게 좋아요. 탭키. 이때가 탭키예요. 아하, 저 일로 와봐. 왜 불렀어요? 지금 꼬마가 와 있는데. 너 가만히 있어. 잠궈 놓고. Alt, Shift. 일정한 비율로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잡아줄게. 그래, 내가 원했던 딱그 모양이야. 눈에 하얀 동자를 어떻게, 하얀 그 빛을 어떻게 묘사하지? 얘 Alt 누르고 이동하고, 이렇게 좀 작게 해주고, 녀석은 잠시 탭키로 부활시키고요. 이 색깔을 좀, 이 종이 색깔, 종이 색깔?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 종이 색깔 찍으니까 그냥 바로 잡히네요. 하얀 거는 종이 색깔처럼 보이거든요. 그게 시프트. 요번에는 시프트로. 한쪽 방향으로 몰아, 몰표 주는 거예요. 됐다. 조금 방향키로. 순서를 조금 바꿀 수도 있어요. 조금 작아야 되겠다. 초롱초롱한 눈처럼. 좋아. 우리 그룹 사운드 만들자. 움직일 필요는 없는데 컨트롤 G. 글쎄요. 모여 있으면 귀여워요. 떨어져 있으면 성견처럼 보이고. 진짜예요. 진짜예요.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래요. 강아지 때 귀여운 게 오밀조밀하게 눈, 코, 입이 모여 있어서 귀여운 거예요. 성견. 큰 개인데도 강아지라고 하시죠? 너는 네 살짜리 강아지야. 미화시킬 수 있는 건 우리의 장점이거든요. 근데 저 웃고 있는 입이 제일 중요한데요. 웃고 있는 입은 하얀 화살표에 도움을 좀 바래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비슷하게 해야 돼. 웃었다가 입이 조금 더, 흥! 하면서 웃는 거. 너무 과한 걸까?
걱정하지 마세요. 곡선의 장점이 있습니다. 저 아이고 예, 뭐 이왕이면 저 콧등에도 약간 빛깔이 있는 것처럼 보여주시면 어때요? 콧등? 어, 저 광나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여기 야 너 왜 너 약간 회색? 아 코에 빛나는 것 같지? 너 지금 블랙인데 요 정도가 여기가 무채색이에요. 흰색과 검은색의 차이, 무채색. 채도가 높아지는 거. 요 정도면 좀 빛나겠지? 어, 색상 차이 봐. 어, 어, 코구 위에 콧잔등이 있는 빛. 그렇지, 그 느낌으로 하려고 하는 거야. 좀 납작하게. 아, 너무 기워지고 있다. 포토샵 그림이 너무나 허술하고 없어 보여요. 자, 그룹 주겠습니다. 그룹 사운드. 컨트롤 G. 자, 예. 그래서 업그레이드 된 그림을 좀 보고 계시고요. 입을 씩 웃고 있는 저 장면은 어떻게 묘사할까? 답은 동그라미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동그라미를 조금만 이용하셔도 좋은데, 더 멋진 캐릭터는 펜툴을 잘 쓰셔야 돼요. 그래픽에서는 멋진 그림은 다 펜툴. 자, 펜툴은 오늘 예고편으로 그림 연습하는 작업 이 친구들이 맨 윗선에 있는데 곡선을 아주 기가 막히고 예쁘게 그려줍니다. 예, 마침 자전거 운전하는 것처럼 잘못하면 어려울 수가 있는데 그냥 도형선에서 오늘 소개할게요. 헤이, 동그라미 진짜 많이 써봅니다. 이왕이면 저를 예, 그룹을 이미 줬죠? 내리고 컨트롤 시프트 G로 그룹 풀어주고 빼버리면 모양 나왔고요. 야, 너 나랑 입장 바꿔보자. 지금 얘 개질신문 해보겠습니다. 너 나랑 입장 바꿔봐. 자, 여러분도 이렇게 동그라미 하나 갖고 다 하고 있는 녀석을 볼 수가 있는데 자, 딴 녀석들은 다 잠궈 보겠습니다. 얘만 깨워 볼게요. 자, 검은 화살표는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크기를 늘릴 수도 있고 가운데 기준으로 한다면 옆으로도 와우. 와우. Alt키 누르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Alt. 와우. 시프트는 왜 안 눌렀어? 그냥 시프트는 안 누르고 싶었어요. 가운데 기준으로 해서 위나 아래로 와우. 네, 보이시나요? Alt를 떼면은 저렇게 갔다가 다시 기준을 잡으려고 맞춰야 되는데 네, Alt라는 특성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 요 정도로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자, 검은 화살표가 본을 만들었으니까 그러면 하얀 화살표가 도움을 주겠습니다. 방해되지 않는 어느 공간에서든 여러분 알아두세요. 원은 네 개의 점으로 만들어져 있는 도형입니다. 오, 요 윗부분을 선택한 다음에 딜리트를 누르면 그냥 말끔하게 웃고 있는 말끔한 그에 웃는 건 아니지만 뭔가 약간 뭔가 아쉬움이 있는 듯한 그냥 명랑해 보이는 얼굴이 나와버렸네요. 입까지 나와버렸네요. 너무 그리기 쉽죠? 동그라미 하나 그리기가. 선의 두께를 약간 높여주면 어떨까? 선의 두께는 그래? 선의 두께를 제가 올려볼게요. 그래, 더. 근데 너무 두꺼우면 안 돼요. 얘를 오늘 눈도장 찍어 놓으세요. 얘는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캐릭터들을 선의 모양 하나로만 멋지게 만들어주는데 선 끝에가 날카롭죠? 떼놓고 보여드리죠. 너무나 날카롭습니다. 얘한테 한번 얘로 찍으면 형태는 보여서 방해는 안 됩니다. 옵션 바가 안 나타나요. 이거 찍어놓고 스트로크. 끝에 둥글게 좀 해주세요. 아, 저렇게? 혹시 보조개 왕자라고 아시나요? 끝에 둥글게 하는데 끝에가 날카롭지 않아갖고 너무나 예쁜.
아니, 그 거기까지 해. 여기까지 해서 너무나 좀 딱딱해 보일까? 네, 그래도 모양은 나온 것 같습니다. 투박해 보이지만. 자, 얼굴까지 좀 나와버렸는데요. 세이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만든 거 아직 이 친구는 아직 달고 다녀야 될것 같은데. 자, 우리가 만든 거 중에서 정리 한번 여기까지 한번 여러분도 비슷하게 하셨나 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 뭐 정리가 조금씩 되고 있는데 뭐 업그레이드를 해야 될 필요성도 있긴 있습니다. 여기 보면 T 옆에 보면 짝대기 도구가 있는데 제가 뭐 짝대기 도구라고 하니까 좀 없어 보이는데 예, 말 그대로 그냥 간단한 일자선을 저렇게 그려주는 겁니다. 얘를 누르면 이런 경우는 색깔이 없으니까 난감하겠죠. 예, 선 색깔은 검은 색깔로 먹고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예쁠 것 같으니까 이렇게. 그리고 이게 항상 어떤 색깔이 되든 얘를 눌러주시면은요 기본으로 항상 돌아갑니다. 아, 기본은 아는군. 이건 누르지 마세요. 막 앞뒤가 바뀔 수가 있으니까 네가 나고 너가 나다 뭐 이런 느낌처럼. 공교롭게도 이 녀석을 누르고 선을 그리게 되면 고유의 선만 보이고 안에 있는 컬러는 안 보입니다. 네, 칼집이 난것 같은데요. 어디서 뭐 놀던 강아지 같습니다. 이런 거할때 아주 써먹을 수 있습니다. 그만 언두 컨트롤 Z라고 아시죠? 여기 똑같습니다. 여기가 중심 맞는 것 같은데 원래 얘는 뭔가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너무 많아요. 이 정도면 되겠지? 저기 270도 방향으로 14픽셀만큼 그리고 계시네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는. 잘 그렸네. 예, 이렇게 한번 해봤고요. 자, 보자. 애들이 다왜다 잠겼어? 네가 잠궈놨잖아, 이거. 잠금을 풀어주는 거. 잠금 거 풀어주는 거 모두 풀어줘야 돼서 Alt 키를 누르면서 Everybody, All 막 Ctrl Alt. 보이고 감추는 건안 해봤죠? 한번. 그렇게 한번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컨트롤 알트 누르면서 숫자 2번 됐습니다. 해서 해봤고요. 뭐 궁금한 야 이거는 잠깐 와봐. 왜요? 컨트롤 이거 숫자 2번 입이 너무 큰것 같아. 느낌에 따라 틀리니까 여러분들 잘 만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고요. 몸이 이제 중요한 것 같은데요. 요 얼굴은 이제 모양을 다본것 같습니다. 실제 크기. 전체 맞춤 보기. 컨트롤 0. 실제 크기는 컨트롤 1입니다. 너무 짝죽. 너무 짝죽이죠? 저 잠겨져 있는 거를 풀지 않으면 얼굴 빼고 넘어올 수 있어서 풀고 잠그고 이런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그게 좀 눌려서 크게 얘는 얼굴 위주로 보일 거야. 고개 까딱까딱, 고개를 까딱까딱 이런 느낌? 이렇게 이따가 한번 애니메이션 해볼까 합니다. 떴다 감았다? 글씨를 쓸 위치를 미리 고려를 해서 어째 근데 이렇게 느낌이 틀리지? 어째 느낌이 틀릴까요? 예, 일단 뭐 살찐 거죠. 도시 생활하면서 얼굴도 한번 했으니까 몸도 한번 다뤄볼 텐데 얘는 보통 많은 분들이 그리기 싫어서 몸은 안 그리고 팔은 안 그리고 뒤집어지는 그런 버전으로 잡아볼게요. 뒤집어지는 거? 예, 여러분들은 펜툴을 쓸줄 알아야지 도형에서 빠져나가서 새로운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누리는 과정에서 선 두께가 그대로 좀 유지가 됐네요. 아, 여기 끝에는 못 맞췄네요. 따로 독립된 거기 때문에. 아, 그만하죠. 자, 여러분들은,
일손에 있는 이 녀석을 좀 보셔야 됩니다. 자, 녀석은요, 여러분들이 골라놓은 특정 컬러, 쭉, 예, 그 컬러로 시작하는 자리 별표 보이시나요? 시작이요, 내려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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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으고, 모으고, 원래 왔던 집으로 돌아오면서 완성된 물체를 만들어서 이런 거는 너 못 봤지. 이건 내가 그린 거야. 작업 디자인하는 분들이 그리면서 어떤 형태를 잡아주는데 가장 필수가 되는 녀석이 바로 펜툴입니다. 녀석들은 우리가 여기 몇몇 기호들이 있는데요. 이 기호들을 알아두시면 좋아요. 곱하기, 저 별표를 곱하기라고도 예, 여러분 키보드 오른쪽 넘버패드에 있죠. 최초에 아무것도 없었어. 그리고 다 그렸어. 완성됐어. 돌아와서. 고향 집으로 돌아오면 완성이 되는 거고요. 요 위치에 이런 부호들이 맨날 다 따라다녀요. 이거는 점을 뺀다. 성형에 따라서 점을 추가한다. 필요에 비해서. 기타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도구들 속성을 아시면 좀 재밌습니다. 그리고 일러스트에서는,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 컨트롤 키를 누르는 동안 선택 도구가 임시로 보인다. 뭐 이런 전설이 있더라고요. 자, 여기는 하나씩 하나씩 녀석들을 알아가는, 이거는 연습을 좀 꼼꼼히 천천히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해서 일러스트 첫 시간에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몸을 갖다 놓으면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된 것 같은데요. 얘를 맨 뒤에다. 됐네요. 그 다음에 크기는 좀 빼볼게요. 두상인데요, 두상. 크기를 좀 늘려볼까요? 거의 성경인데요. 막 불독 같은. 오! 목 두께. 목은 좀, 원래는 이분한테는 너무나 불쌍한 일인데, 예. 그리고 딱 체크해보면, 이렇게? 아니, 이쪽만 어깨에 좀 이렇게 낮게 좀 해줘봐. 이 하얀 화살표가 지금 다 만들고 있네요. 보이시나요? 어깨가 좀 줄어들고 있고요. 잠깐만. 아저씨, 이거 잠궈주세요. 아니, 작업하려고 하는데 목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목이 안 보이잖아요? 눕다 보니까. 이거 잠시 좀 감춰주시면 안 될까요? 형, 3 감출해. 컨트롤 누르면서 3. 그렇지. 얘가 보이니까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면 안 될까? 너도. 요때 필요한 게 컨트롤 3입니다. 저 컨트롤 알트 3. 그래요. 이렇게 하니까 목이 갸냘해 보이고. 얘의 아빠입니다. 얘의 아빠가 나왔네요. 자, 그리고요. 모양이 좀 나온 것 같으니까 드려볼까요? 자, 이 녀석 잠궈보겠습니다. 저 여기 짝대기 도구 어디 갔노? 짝대기 도구 찾았습니다. 그리면 선이 안 보이다는 짝대기? 맞습니다. 차렷 한번 해. 차렷. 이러면 얘는 절대 손을 꺼낼 수가 없습니다. 절대 손을 못 꺼냅니다. 차렷. 자, 이제 1차로 만들어 봤던 애가 어느 정도, 아직 펜툴 다는 안 한 것 같은데, 예, 펜툴 다 안 했으니까요. 요거는 옆 공간에다가 뭔가 이렇게 배치하는 정도로 한번 해보겠고요. 자, 세이브. 세이브는 어디나 중요하니까 된 것 같고요. 잠깐 애들 다 깨워볼까요? 컨트롤 알트 3, 컨트롤 알트 2. 예, 이거는 이 일러스트 하는 분들이 많이 누르는 단축키입니다. 잠긴 건 없는지, 혹은 감춘 건 없는지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자, 요 정도까지만 쫙 넣어보겠고요. 선이 보이는 게 좀 안 예쁘다 보니까 네, 이걸 옆에다 빼놓고 예를 들어볼게요. 이런 그림들은 다 그리는 게 아니에요. 네, 그리다 말고 슬쩍 대주는 거예요. 필요한 만큼 선을 대주는 겁니다. 이 도형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그러면 이 녀석을 제가 우리가 이 도구를 충분히 활용하는 예를 좀 보여드릴게요. 아까도 보여드린 것처럼 시작해서 자기가 어디를 돌다가 결국은 집으로 돌아와야지 완성되는 동그라미를 보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작업 중인 곳에서 이 부분에는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 점도 추가할 수도 있고요. 아니, 이건 빼고. 여기 점 추가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없는 곳에는 더하기가, 있는 곳에는 빼기가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툴에도 있는데요. 이 툴을 일일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 펜툴의 속성을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아, 있구나. 빼기, 더하기. 항상 저 펜툴 오른쪽 밑에는 저 표시가 늘 보이니까 잘 기억해 주시고요. 저 이건 그냥 막 그리는 거니까 좀 이따가 좀 지워볼게요. 자, 지금 보이고 있는 이 툴 옆에다 그리니까 여러분 좀 정신없어 보이는데 좀 멀리 컨트롤 마이너스 밑에 공간은 마음대로 놀아도 되는 공간이니까 여기서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느낌. 탁, 탁, 탁. 끊었습니다. 물론 아까 이제 움직이는 와중에서 다른 애를 눌렀나 봐요. 이제 제대로 나왔네요. 펜툴로 그리다가 끊고자 할 때는 컨트롤. 잠깐 경험해 보세요. 나 여기까지 그려야지. 컨트롤. 너 잠깐 컨트롤 누른 상태 저쪽으로 가 있어. 너는 이쪽으로 가고. 떼면은 컨트롤 상황을 빠져나갑니다. 누르면 나타나기도 하고. 이거 막 그림이 많으니까 뭔가 빨리 뭔가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일러스트레이터는 선택한 대상을 컨트롤 플러스를 누르면 얘 위주로 확대가 돼요. 그래서 집중하는 데 아주 좋고요. 대부분 이렇게 물체를 잠궈 놓고 여러분들이 뭐요? 하이. 여기까지 그리면, 에이, 손 흔드는 것처럼 이렇게 범위를 이용해서 이거 다 그리는 게 아니라 이 조각이 거기 들어가서 보여지는 거예요. 이왕이면 잘 그리지? 그러게요. 잘 그려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한번 보여드려봤습니다. 갖다 대고 유사한 색깔 이렇게 하면 표시가 나죠. 이렇게 대주면 자연스럽게 팔을 뺀 것처럼 팔을 뻗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아주 깔끔하죠. 잠깐 얘 지워보라. 다 그림 천지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방해가 되는 건 항상 잠궈놓고 해야 되는 게 점이 추가가 될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없는 상태예요. 이게 잠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잠궈놓고 하는 습관이 일러스트 하는 분들한테는 그냥 보통 붙은 거예요. 저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그리다 만 상태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다 만 게 많다니까요. 자, 그리다 만 애들은요. 이렇게 하다가 공사를 중단했던 부분에 갖다 내면 저 모양을 슬래시라고 합니다. 슬래시? 공사 다시 이어서 해야 되죠. 자, 저 슬래시 모양과 이어지는 모양은 독특한 사인이 있어요. 저거는 기호로도 얘기 못하는 일러스트레이터만의 저는 꽃이라고 얘기를 해요. 꽃이 맨 마지막 조각. 네모난 거 양 옆에 꽃이가 딱 있는 그 느낌.
무슨 뭐 저 네모난 모양 모자를 쓴 사람처럼 보이는데 저거는 종이 연결해 준다는 표시입니다. 암암리 얘들의 표시입니다. 자, 잠겨져 있지만 않으면 갖다 대면 그리다 만 것도 이어서 아 근데 너무 복잡하네요. 이어서 그림을 그려줄 수가 있습니다. 하다 만 걸 연속해서 그려줄 수가 있어요. 역시 끊어본 거예요. 그리다 만 그림. 오, 그리다만 그림, 넌 다 온 거나 마찬가지 아니야? 같은 도형이 되면 오케이 사인을 보내줍니다. 와우, 이 녀석이 참 매력적입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는 장면은 바로 점을 연결해주는 이 두 개의 사인 표시입니다. 시작할 때, 끝날 때, 다 되면 오케이. 같이 모양이 됐을 때 OK의 표시가 났다는 거 알아두시고 이 표시의 위치마다 각각 틀립니다. 하나 남은 녀석이 있네요. 모서리를 어떻게 해줄까? 분지러진 것처럼 보여줄까? 곡선인 것처럼 보여줄까? 마땅한 말이 없더라고요. 부드러운 부분을 곡선이라고 하죠. 모난 부분을 뭐라고 하죠? 저는 각이진 선이라고 해서 각선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분질거나 휘거나. 이거 분지러 볼까요? 일명 얘 이름을 꺽쇠라고 해요. 꺽쇠, 좀 무서워 보이잖아요. 쇠를 꺾을 만한 엄청난 기세를 띄고 있는 꺾여져 있는 모양의 꺽쇠. 통상 그렇게 부릅니다. 저기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항상 물어보잖아요. 있잖아요. 여기 보면 있잖아요. 얘. 여기 있긴 있는데 펜툴 달고 다니면 펜툴 달고 다니면서 여기 점을 추가할까 뺄까 빼세요. 여기는 어떻게 할까? 여기는 좀 부드럽게 좀 해주면 안 될까? 알트, 야, 알트야. 꺽쇠가 나오네. 요의 속성을 아시면 도구를 왔다 갔다 하는 걸 피해줍니다. 이런 걸 팔 꺾기 기술이라고 해요. 보이시죠? 팔이 꺾이고 있어요. 야, 좀 봐줘라. 다음 주까지는 좀 입금해준다더라. 무서운 녀석입니다. 예, 좋아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한번 누르면 꺾이고, 한번 누르면 펼쳐집니다. 야, 이거 괜찮은, 야, 이게, 저기, 독수리 머리처럼 보이는데, 요 파트를 꺾을까? 예, 팔이 꺾이니까 좀 조심하세요. 반대쪽으로 틀면, 돌아갑니다. 곡선이 예뻐요. 곡선이 예쁩니다. 그래서 뭐 마크 캐릭터 이런 데 많이 활용되죠. 혹시 제가 뭐 할 만한 분은 없나요? 가세요. 우리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혹시 이거 좀 건드려 드릴까요? 아유, 절대 장기내는 절대 못 건드려요. 아유, 이거 어떻게 풀어주지? 너무 급속으로 배우셨죠? 컨트롤 알트 2. 아이고, 저기 좀 죄송한데 제가 좀 부드럽게 좀 해드릴게요. 팔 꼬이는 거, 팔 꺾기 기술 피해보겠고요. 그래서 점만 찍을 줄 알아도요, 어떤 모양을 예쁘게 만들어줍니다.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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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왜 땅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땅이 나오네요. 자, 헤이, 알트. 아, 꺾기 기술, 반대로. 자, 그 기술로 지금 하고 있어요. 즉, 타점의 위치만 잘 지정해 놓으셔도 뭔가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거기까지, 거기까지. 근데 꼭 이렇게 꼭 해야 되겠어? 여기는 점 빼주고. 예, 얼굴이 긴, 예, 얼굴이 긴. 선 두께 제가 너무 두께 해줬네요. 얼굴이 긴 외계인이 하나 나왔네요. 여러분, 외계인이 못 느끼시죠?
우리가 뭐눈 달아주면 외계인 되는 거죠. 외계인 참 너는 참 외계인이야. 넌 우리랑 뭔가 말이 안 통하는 외계인. 네. 자 그리고 예, 탁탁탁탁탁 이거 웃게 하는데 웃을 입을 쫙 벌리면서 웃고 있는 입이 접힌 펼쳐진 그런 모양 만들 수도 있어요. 방금 꺽쇠를 아시면은 펜툴을 조금 더 쉽게 쓰실 수 있어요. 컬러는 얘랑 똑같이 해봐. 오, 예, 컬러가 같은 색깔이다 보니까 빼보면 이렇게 보이지만 그리다만 그림은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고요. 펜툴한테 부탁을 해서 꺾어달라고 씩 웃고 있는 어때요? 웃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이겁니다. 이거. 이게 거기서 표현되는 겁니다. 저기 네모난 거 이거 색깔 있잖아. 빨간 걸로 골라봐. 일단 오늘은 도형의 이해편입니다. 도형의 이해편. 자, 녀석을 이렇게 해주면 혓바닥 메롱. 순서만 바꿔주면요. 그룹 줘야 될 것 같죠? 메롱. 기분 나쁜 외계인. 자, 지금 여러분들한테, 예, 전혀 낯선 벡터 형식으로 그림 그리는 방법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뭐 도형으로 좀 출발하겠고요. 예, 자, 각각의 목적들 다 있습니다. 각각의 목적도 다 느낌이 있어요. 하얀 화살표 진짜 많이 씁니다. 자꾸 내리면 약간. 자, 여러분들 눈을 묘사하는 거는 여러분의 몫으로. 예, 약간 좀 비슷하게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캐릭의 탄생. 이거 뭘 할 수 있을까? 외계인이다 보니까 눈 색깔이 좀 파래. 좀 진한 파란색. 바꾸기 전에 색상을 지정해주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크기를 좀 작게? 언제 눈망울에 눈물이 맺힐 것 같은 맑은 눈. 자, 예. 도형으로만 만들고 펜툴이 좀 도와준 모양이었습니다. 자, 제가 이 녀석을 좀 분해를 해놓을 테니까요. 도형과 펜툴의 날카로운 모양. 자, 여기는 제가 샘플로 지금 보시는 내용은 여러분한테 드릴 예정이에요. 다음 시간에는 한번 움직여보는 걸로 해볼 텐데요. 방향이 되는 건 무조건 그룹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위도 보고 아래도 보고 저쪽도 보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필요한 느낌들. 눈치 보고 있는 외계인. 자, 물론 여러분들이 따라 그리시는 것만도 부담스러울 수 있을 테니까 이 파일을 여러분한테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받으셔갖고 조금 다르게 바꾸신 다음에 애니메이션 작업하는데 좀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작업 중인 곳에 원래 연습하려고 만들었던 그 느낌처럼 너무 많은 게 들어갔죠? 네, 혹시 그 잠겨진 애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컨트롤 X, 드래그 한 다음에 컨트롤 X 안 지우지 마요. 네, 안 지웁니다. 세이브는 한 거고
세문서 컨트롤 N 네, 웹 파트에 가셔 가지고요. 그냥 무난해 보이는 거. 이게 이 해상도랑 좀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1920. 이것도 괜찮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연습하던 건 여기다 딱 집어넣고 야, 이게 해서 봐. 얘도 데려와야죠. 야, 미안한데 네가 언제 쓸지 모르잖냐. 카피만 해서 여기다 붙여 보겠고요. 예, 네, 됐습니다. 얘는 이거 뭐랄까? 캐릭터 만드는 공장이라고 치죠. 아시겠죠? 네, 공장. 네, 그래서 이거는 세이브 별도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는요,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확장자를 PDF, PDF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PDF. PDF로도 저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PDF는 열면 역시 일러스트 수정할 수도 있고요. 그림으로 그림. 이거는 저장 좀 해보겠습니다. 이름 뭐라고 하지? 강아지 공장.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거 잘못하면 애완동물을 만들어내는. 근데 저는 진짜 강아지 공장 맞아요. 얘를 만들고 있는 공간이니까. 이 자리가 맞는겨? 어디다 저장하고 있는지는 잘 파악하셔야 될 것 같네요. 강아지 공장. 위치. 찾기 어려운 바탕화면. 저장 눌러보겠습니다. 세이브 이것까지 누르시면 PDF로 열면 그냥 열려서 PDF는 그냥 일러스트에서 열면 열립니다. 바꾸시면 바꿀 수도 있고요. 아이고 이제 고생했네. 자, 이 친구가 대표 선수입니다. 근데 얘가 뭐 표정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표정 만들어야지 안 그러면 정적인 거라 애니메이션은 물 건너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지금 제가 드린 거 중에 보면은 밑에 선이 보여요. 자, 이 선은 제가 이걸로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펜툴이 좀 나서셔야 되겠네. 이 펜툴은 앞으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하나하나씩 이렇게 만드는 거를 이건 좀 어려워요. 지금 모양 보면은 좀 어려운데 점 빼기, 점 넣기. 없는 곳에 갖다 대면 점 더하기가 생기고요. 네, 점을 찍자마자 바로 선택된 것처럼 보이거든요. 예, 뭐 지금 보이시죠? 추가되면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딜리트. 그리다만 선처럼 보여서 밑에 이 선이 보이면 왠지 어디 테이블이나 이런 거에 그런 것처럼 보이잖아요. 노 말하는 거야, 노. 아, 펜툴. 펜툴은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찍고 더하기가 보일 때 누르고 누르자마자 탄생되자마자 그 점을 삭제되면 다리가 끊긴다고 이렇게 보여진다. 다 그래요. 다 그랬는데 얘한테는 그런 어떤 과학적인 걸 안 하려고 해서 안 하는 거예요. 야, 너 미안한데. 저 연속이 어떤 장면을 좀 보여줘야 될까요? 가이스 봐. 지금 보이는 이 친구는 그룹을 잠깐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팔 따로 움직일 것 같아서. 방향키 조금 내려보겠습니다. 그룹을 주면은요, 최근에 만들었던, 제가 봤을 때 이 짝대기가 맨 마지막에 그렸던 것 같아요. 막 항상 업해서 항상 올라갑니다. 최신 뭔지 알고요. 예, 뒤로 내리는 컨트롤 시프트 뒤로 내리는 걸 해주셔야지 깔끔하게 떨어질 것 같습니다. 자, 얼굴만 움직이는 얼굴에서 눈썹은 왜 생각, 눈썹은 좀 생각 못했네요. 강아지도 눈썹 있죠? 자, 근데 이건 원래 없는 버전이다 보니까 선이 너무 가는 것 같아. 확대. 선 조금만 내리면 어떨까? 그게 너무 가는 것 같아. 선 두께는 옵션에서 이걸 조금 누르면 하나씩 올리는 걸 구경할 수 있습니다. 훨씬 낫다. 이렇게. 자, 얘한테 어떤 움직임을 줄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눈을 좀 크게 할까? 아니면
눈과 코를 좀 올려서 냄새를 만드는 것 같은 장면, 귀를 쫑긋 세우는 장면,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시면 하실 수가 있는데, 그냥 두 가지로만 동작을 만들겠습니다. 웨이어 두 개짜리. 자, 일단은 여기까지를 제가 한거 좀 보여드리고요. 공간상에 너무 남으면 혹시 글씨를 넣어야 된다면 글씨 공간도 따로 준비를 해야 돼요. 오늘은 글씨를 뭐 강아지가 뭐 말을 하겠습니까? 하지만 글씨를 혹시 넣고자 한다면 다음 편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이다 보니까. 자,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레이어입니다. F7번. 자, 레이어는 지금 조그맣게 1이라고 하는 레이어 1, 그 조그마한 썸네일이 보여집니다. 조그만 그림을 썸네일이라고 얘기해요. 그냥 하셔도 되는데 얘가 뭔지 잘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 크기를 조금 늘리는 방법이 하나 있다고 해요. 이건 포토샵에서도 유사한데 레이어 오른쪽 끝에 석삼자. 여기 뭐 더 있어. 이거 눌러보겠습니다. 누르고 난 다음에 맨 밑에 보시면 패널 옵션이라고 있어요. 맨 밑에. 얘를 어떻게, 뭐 어떻게 해줄까? 패널 옵션. 자, 어떻게 보여줄까? 좀 크게 좀 보여주세요. 라지. 이렇게 좀 크게 잡힌다고. 화면을. 그래서 현재 보이는 패널 이거를 좀 크게. 아주 큰 거는 아더를 눌러서 크기 100까지 크기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더는 100까지 지원해 줍니다. 이 패널 옵션을 누르면 뭔 차이가 나는 거야? 자, 제가 OK를 누르기 전과 후를 비워드리죠. 지금 이 상태인데요. OK. 어이구, 어때요? 큼지막하게 보이지 않아요? 뭔가 다루기 좀 좋게. 조그만한 뭐 핸드폰으로 TV 보고 있다가 큰 와이드 TV로 보는 그 느낌 아닙니까? 어머, 저 지금은 어떤 움직임을 생각하는 거야? 자, 일단은 크기는 맞춰봤고요. 현재 그려진 모양만큼만 화면에 보여집니다. 근데 알아두실 게 있어요. 현재 크기랑 문서 크기랑 동일한 발을 하나 그려놓으셔야 돼요. 레이어를 이용해서. 레이어라는 게 이걸 이용해서 누르면 레이어가 생기는데 요거는 현재 캐릭터가 아닌 전체 문서, 하얀 공간 보이시나요? 하얀 공간 보이죠? 요 공간만큼의 크기를 얻어내야 돼요. 자, 지금 이 친구한테는 여러분, 이 레이어는 단축키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레이어는 잡고 올리거나 내리는 방법으로 드롭다운이라고 해요. 이걸 드롭다운, 이렇게 순서를 바꿔줄 수가 있어요. 어금니를 좀 물어야 됩니다. 딱 잡고 어금니 물면서 요 밑에다가 이렇게 떨어뜨리면 밑에 내려가고, 이건 레이어를 가장 원시적으로 올리거나 내리는 방법입니다. 어이구, 힘드네. 자, 혹시 이 친구가 어떤 아무런 배경이 없으면 이 모양만큼만 모양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서 그냥 하늘 배경이라고 생각하시고요. 네모난 도구 있죠? 네모난 거는 지금 아까 제가 아니 여기 꺼내놨잖아. 꺼내놓은 거 있으면 이거 쓰셔도 됩니다. 자, 모서리에 맞춰서 뭐 대략 크기를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보이는 애는 컬러는 선밖에 없네요. 혹시 이걸 누르시면 여기서도 컬러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색깔을 안 주려고 했는데 색깔 뭐 이런 거 하나 주면 어떨까? 좋은데? 선은? 무슨 색깔 하려고 하다가 선은 빼자. 그러면 깔끔한 배경만 보게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엉뚱한 일을 해버렸네요. 강아지 위에다 그려버렸어요. 그리려고 했던 위치가 좀 틀리게.
자, 원래 이 친구는 밑에다 그려놨어야 되는데 이 층별 이동도 있어요. 얘를 오려서 아래층에 내려간 다음에 2층에다 붙이기를 해주면 자, 같은 위치에 좀 안 붙지? 잠깐만요. 얘를 오려서 아래층에다가 컨트롤 V. 자, 밑에서 그렸어야 되는데 얘 원래는 그 그리는 순서를 보셔가지고 아래층에는 보드, 위에는 강아지 얼굴. 층별 그리는 거에 꼭 필요해서요. 계속 위를 기억하네요. 컨트롤 X. 지금 이 자리 보이는 위치에 이거는 잠궈놓기를 한번 해보고 여기다 붙여놓을게요. 잘 들어가네요. 이 잠그기. 이걸 잠그기라고 합니다. 이걸 레이어 잠그기라고 해요. 이걸 레이어 안 보이게 하기. 따로따로 만들 수 있지만 이런 경우는 층별. 술 마시고 위층에 가서 야, 나 왔어 이렇게 그런 느낌처럼 보여서 하도 시끄럽다 보니까 문을 잠근 거라고 생각하시고 자 위치는 기본적으로 비슷한 위치 갖다 대면 거의 이렇게 표시가 나기도 하고요. 혹시 너무 떨어져 있는 경우는 이 무브툴이라고 있어요. 이 무브툴을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어요. 혹시 이런 기호 보신 적 있나요? 이거는 현재 측면에다가 뭐 붙인다. 이거는 위로 붙인다. 이 정렬이랑 좀 비슷합니다. 비슷하게 어느 정도 비슷하기만 하면 돼요. 예, 이제 드디어 공간 하나를 받게 되다 보니까 야, 이거 잠그는 거 진짜 조심해야 되거든요. 잠그기는 확실히 해야 되거든요. 자, 그리고요. 이 새롭게 만드는 이 위치에다가 이 강아지를요. 이것도 가장 원시적인 방법인데 어금니 좀 물어야 됩니다. 꾹 누르면서 이 위에다가 더하기 보일 때 놔주면 똑같은 애가 생겨요. 물론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만 똑같은 애가 있기 때문에 위랑 아래랑 좀 다른 장면을 만든다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 조금 더 다른 단축키들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은 이 정도 선까지 보여드리고요. 위에 있는 애는 잠깐 풀어주고 이때는 밑에 있는 애랑 같이 겹쳐 보이기 때문에 레이어의 순서 조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역시 이 자리에서도 레이어만 필요해요. 얘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있고 얘가 있다 보시면서 해당된 층에 오신 다음에 뭘 주지? 잠깐만 밑에는 여기 잘리는 거 여기는 밑에 좀 못 맞췄는데 이런 정도 좀 이따 맞추면 되니까요. 방해가 되는 애가 누군지 현재 나는 어디에 있는지 일러스트레이터는 레이어에 이럴 때는 레이어 순서를 좀 맞춰서 잠궈놓고 얼굴은 움직이지 말자. 오늘은 얼굴 움직이지 말자. 컨트롤 숫자 2번. 자, 눈은 건들 수도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는 거 어떨까? 여러분 이런 느낌 어때요? 별로죠? 손으로 묘사하는 게 더 예뻐요. 손으로 묘사하는 게. 코는 묶어놨기 때문에 여러분 냄새를 만든다고 생각해 보시고요. 냄새를 맡으면 코와 입이 이게 올라갑니다. 잠깐만. 그러면 눈은 원래 안 움직일 수도 있는데 얘를 선택하신 다음에 방향키로 뭔지 꼭 보세요. 검은 화살표로 하고 있어요. 움직이는 데는 하나, 둘, 셋, 넷. 요 정도 어떨까? 그래? 예. 자, 지금 레이어가 1, 2에 있기 때문에 동작을 분석하기 위해서 현재 내걸 꺼주고 밑에 걸 잠깐 보고 얘를 켜주고 이렇게 준다면 어떤 동작인지 확인될 거예요. 예. 그냥 단순한 동작의 내용일 뿐이죠. 귀는 따로따로 돼 있는데, 귀도 어떤 동작을 한다면, 글쎄요, 이거 뭐 동작을 우리가 좀 분석을 해야 되는데, 하면은 좀, 뭐, 몸도 막 드러날 것 같기도 한데, 귀도 약간 드러나는 그런
그런 착각을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은 어떻게 해볼까요? 냄새를 맡는다고 하면은 어디서 나오는지 냄새 맡기도 하지만 위로 눈을 좀 크게 뜬다거나 뜨거나 아니면 뭐 그런 방법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눈도 같이 올라가야 된다면 지금 어디 있는지 꼭 보시면서 하나, 둘, 네, 이렇게 정해봤고요. 혹시 이 각각의 눈을 여러분들은 120%로 늘릴 수 있나요? 못 늘리거든요. 자, 오늘 변형 도구 두 가지가 소개가 되겠네요. 일단은 아까는 제가 꺼내드렸던 애 중에 이걸로 반대로 뒤집히는 거 보여드렸었죠. 귀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변형 도구는 요 라인. 여기 거머리처럼 보이는 위트툴 라인 위에 있는데 지우개가 틈새에 있어요. 누르면 더 있다는 걸 표시를 내줍니다. 이거는 툴을 꺼내는 거는 일러스트레이터의 고유의 장점 중에 하나예요. 멀리 가지 마. 이 많은 애를 일일이 눌러볼래? 옆에다 와봐. 자, 얘는 눈에다가 한번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검은 화살표를 준비를 해주시고 이 툴을 저처럼 꺼내보시면 바로 처리를 할 수도 있으니까요. 여기까지 한번 준비를 해보죠. 자, 물체가 움직이지 말아야 될 거는 다 잠궈놨습니다. 저는 색다른 시도를 하려고 맨 위에 있는 이 녀석 다 잠궈놓고 눈 하나? 하나 선택한 다음에 이게 스케일 툴이라고 해요. 얘를 더블 클릭하시면 스케일과 관련된 옵션이 뜨는데 내가 늘리고자 했던 크기 비율이 120%였어요. 120? 120 엔터. 어때요? 왼쪽 눈과 오른쪽 눈의 차이가 이건 정확히 120% 늘린 거지. 아, 물론 이 작업을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검은색 화살표로 늘리셔도 돼요. Alt와 Shift 키를 이용해서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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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용. 어때요? 이건 몇 프로 늘린 건지 몰라요. Alt는 항상 알아두세요. 이거 동작 될 것 같은데요? 띠용, 저건 뭐지? 하는 느낌? 네. 이 스케일 툴과 어떤 차이가 난다는 점 좀 보여드리면서 맨 몇 프로 늘린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또 얘는 몇 프로 늘린지는 알고요. 네. 뭔가 고유의 뭔가 특성이 있다는 거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잘 봤어요. 라고 하면서 이것도 120% 누리고 싶다. 더블 클릭. 120 맞지? 맞다. 엔터. 이건 참 편하네. 오, 120% 누리는 건 무조건 통하는구나. 귀도? 아, 귀는 하지 말자고요. 귀는 좀 세우는 거. 자, 이거 너무 무서워졌는데요? 아니, 별로 안 예쁜데. 아, 이거는 얘가 이제 일을 버렸으니까 니 알아서 좀 줄여놓고 20% 그런 게 있나요? 하다 보면 좀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 눈을 쫑긋 세우고 쫑긋 세우고 눈 감은 거 하나만 해주면 안 될까요? 잠깐만 눈 크게 뜬 것까지만 잠깐 요거는 이왕 꺼내고 나왔으니까 귀 세트 다 나오네요. 자, 검은 화살표. 검은 화살표는 중심을 가운데 기준으로 해서 회전시켜줍니다. 느껴지시나요? 검은 화살표는 다용도로 많이 쓰이는데 중심, 배꼽 기준이에요. 물체의 중심 기준. 자, 이 로테이트는요. 센터를 특별히 지정을 하고 그 방향으로 세우거나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게 얘 특징이에요. 여러분 겹치니까 정신이 없죠? 자, 밑에 있는 얘한테는 절대 어떤 손도 안 건들고 얘만 건들고 있는 겁니다. 아, 얘는 중심을 내가 요곳에 지정해서 쫑긋. 오, 넌 참 편하다.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돌린 다음에
안 맞으니까 그냥 갖다 대니까 귀가 떠 보일 수도 있겠지. 하지만 뭔가 섬세한 이 친구들은 여기 맞박을 기준으로 해서 맞박이라고 해도 되겠죠? 강아지 맞박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세우게 한다거나 아니면 중심을 딱 세워놓고 이렇게 뭐 이런 느낌처럼 해줄 수도 있어요. 자, 뭐 큰 변화는 안 줬는데요. 얘가 먼저 보이고 다음에 얘가 보이는 거라고 생각해 본다면 별로 이게 안 맞네요. 너무 안 맞네. 자, 뭐 지금 보이는 이런 독특한 장면의 변화는 너무나 쉽게 줄 수도 있어서 간단한 어떤 뭔가 규칙적인 몇몇 룰만 아시면 직접 그리는 걸로도 갑자기 엄지손가락이 나오면서 엄지척을 보여줄 수도 있어요. 순간에 보여주는 걸 요즘 많이 써먹거든요. 자, 그러면 다 준비가 더 멋진 거는 여러분들이 많은 시간을 조금씩 하나씩 익혀보시면서 해보시고 혹시나 글씨나 이런 걸 등장하고 싶다면 글씨를 혹시나 등장하고 싶다면은요 레이어를 만들어서 등장해야 되는 화면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다음 시간에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물 배경 포함해서 다 보이게 하자. 겹치더라도 상관없어요. 자, 준비가 다 됐다면 저장 한 방은 필수. 저 준비가 됐으니까 포토샵 파일로 넘겨야지. 잠깐만. 포토샵 파일로 넘기면 레이어 3개짜리로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은데 포토샵 파일로 넘기는 방법. 자, 저장 잘 했고요. 파일 메뉴. 근데 혹시 어디다 저장한지 모르시는 분들은 Save As로 꼭 확인하는 시간 가지세요. Save As는 너 문서에다 저장하고 있었어. 쏘리. 알았어요. 문서방에 있었구나. 자, Export. 여러분 혹시 대전 엑스포, 여수 엑스포 들어보셨나요? 수출과 관련된 어떤 행사를 하는 곳을 엑스포라고 하지 않아요? 부산 엑스포. 엑스포는 내보내다, 수출하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아닌 다른 형태로 내보내는 거예요. 파일의 엑스포트입니다. 엑스포라고 얘기할게요. 엑스포는 얘밖에 없으니까 내보내다, 수출하다는 뜻이 있다고 해요. 엑스포 as. 저 어떤 형식으로 내보내고 싶어? 뭐 기타 점점점 as as 이하로 내보내겠다. 단축키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누르게 되면 파일 엑스포트 엑스포트 as. 저 뭐 캐드 파일로 내보낼래? 일단 1순위는 캐드 파일입니다. 일러스트는 캐드 작업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그건 됐고 PSD라고도 알아? 알지? 포토샵 다큐멘트 줄임말이잖아. 아 맞아. PSD. 그래. PSD. 같은 장. 자, 익스포트 버튼을 누르고 있습니다. 엑스포트니까 엑스포트예요. 아니 왜 이렇게 자꾸 물어봐? 자꾸 물어봅니다. RGB 모드? 예, 맞아요. 이거는 해상도는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데 아이고 70이면 돼요. 72짜리로 내보내야지. 크면 안 되거든요. 72는 화면을 말하는 겁니다. 예, 여기까지만 기억을 해주시고요. 물론 영상을 잠깐 멈추신 다음에 여러분도 맞춰서 해주시면 되니까 똑같이 그럴 필요는 없겠죠. 레이어 유지하면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레이어를 유지하면서. 세 개입니다. RGB, 72, 라이트 레이어. 자, 내보냅시다. 오케이. 끝. 물론 현재 원본은 닫기 전에는 꼭 세이브하시고 닫으셔야 되고요. 포토샵 파일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포토샵 파일이 있네요. 더블클릭. 자, 포토샵이 자동으로 실행되겠죠. 아주 그냥 예쁘게 잘 왔습니다. 오, 좋아, 좋아. 레이어도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이게 너 레이어 아까 카피했던 그거잖아.
예, 그래서 순서 예와 예인데, 여러분들은 이 둘을 같이 동시에 피킬 필요는 없겠죠. 제일 처음에는 이걸 보이게 하고, 자, 포토샵에서는 지난 강좌, 포토샵 버전으로 우리 처음에 강아지, 처음에 댕댕이를 만들었었죠. 예, 이걸 누른 다음에 모션입니다. 자, 모션 눌러주고, 자, 이상한 창이 있으면 뭐 닫으셔도 되겠고요. 이거죠. 프레임 애니메이션으로 만들겠다. 다른 걸로 돼 있으면 꼭 바꿔주셔야 돼요. 이거 아닌데. 포토샵은 짧은 비디오 편집도 할수 있어요. 아, 프레임 애니메이션이라니까요. 24프레임 이내로 만들어야 되는. 이게 되셨다면은 제목 자리를 이렇게 눌러주세요. 화살표는 내려서 찾는 거고, 이거는 탁 누르면 작업이 시작됩니다. 네, 지난 포토샵 두 번에 걸쳐서 비슷한 걸 해봤죠. 요거는 0.2초. 요즘 빠른 걸 좋아하더라고요. 배경은 어떻게 할까? 배경이 투명한 걸 할까? 배경 있는 걸로 할까? 잠깐만. 여기 쭉 강아지는 내려줘야 되겠는데요. 자, F7번은 여기서도 꼭 중요합니다. 다른 창은 다 필요 없고 F7만 필요해요, 우리한테는. 저, 이거, 여기 있구나. 자, 방향키 좀 내려야 될것 같아. 왜? 여기 칸이 좀 보이네. 선이 혹시 보였던 분들은 이렇게 내려주면 가려져서 안 보이겠죠? 위 거는 어때? 위 것도 좀 내려야 되겠다. 꼭 레이어 찍고 해주시고요. 여기 이름이 너무 복잡하지 않아요? 여러분한테 포토샵 시간에 합치는 거 소개해드렸나요? 뭐지? 예, 바로 이 폴더 찍고 폴더를 내리면 애들이 다 살아있어요. 막 그룹 준거 뭐라는 거 이런 게 있는데 너무 복잡해요. 컨트롤 누르시면서 이렇게 그룹, 이런 걸 그룹이라고 해요. 포토샵도 그룹이 있는 거예요. 이런 애들은 컨트롤 키로 누르시면서 영어 단어 2를 누르면 하나짜리 레이어가 돼버립니다. 레이어가 돼버립니다. 레이어, 층이라는 뜻입니다. 한번 해봐라. 딱 잡고 막 컨트롤 E 딱 누르니까 얼굴 보이네. 딱 잡고 컨트롤 E 누르니까 눈에 켜놓고 해줘야 돼요. 안 켜놓으면 안 나타나네요. 아, 네. 자, 틀이 보이니까 올렸다. 이거 어디서 그린 여러분들만의 작품의 그림이지만 온대로는 좀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제일 처음에는 이렇게 보이겠고, 그렇지. 다음에는 프레임을 복제를 해서 똑같은 걸 만들 때, 현재 보이는 이거 말고, 얘를 보이게, 얘를 꺼주고. 자, 그러면 벌써, 여기는 포에버는 확실하게 확인해 보세요. 포에버, 영구 재생. 플레이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너무 심란한데요. 너무 심란하지만 그 깔끔한 그림이 여기서도 제로를 그리고 있죠. 다더 멋지게 꾸미고 싶은데 다음 기회에 다음 기회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때 어떤 글씨 같은 게좀 나와야 돼요. 밥 주세요. 밥 주세요. 이런 글씨가 좀 나오면 좋을 텐데. 자, 우리가 지금까지 동그라미를 일일이 막 펜툴로 그 붓을 이용해서 연필을 이용해서 두툼하게 했던 거에 비한다면 아주 깔끔한 처리가 됐네요. 자, 여러분 내보내는 과정은 예, 파일 메뉴에서 여기도 익스포트였어요. 내보내는 거 무조건 익스포트입니다. 우리 웹용으로 나가는 컨트롤 알트 시프트 키다 누르면서 S는 직접 왔다면 뭐 눌러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줘야지 미리 이 창이 보여주면서 이때 설정을 꼭 GIF 128 맞추라고 했죠? GIF 128이 맨 위에 있습니다. 제가 세보니까 128개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색을 128색으로 나눠서 보여주는 건데 나름 뭐 품질은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은 투명 배경은 아닙니다.
밑에 있는 이 배경이 그대로 노출된 거라. 됐습니다. 플레이 버튼으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이게 실제 재생 시간입니다. 약간 몸을 막 들쑥날쑥한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요. 자, 프레임 애니메이션 준 거는 여기서 정지해서 세이브 버튼을 눌러서 저장하는 위치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디다 저장을 못하는지. 처음에 댕댕 일러 요 작업의 응용 버전 3번 저장. 포토샵 파일 원본은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1번 프레임, 2번 프레임. 레이어가 앞뒤가 서로 바뀌는 것만 좀 차이가 있고요. 여러분도 다 적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고요.